히트! 그렇지! 히트! 히트! 오! 야! 오, 사이즈 좋다. 오우, 오우, 때깔 보소. 변신! 여러분, 헤로질 장비, 낚시채비가 궁금하다면 네이버 쇼핑, 헤로질하는 남자를 검색하세요. 자, 여러분. 안녕. 조사봉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여기 어디 왔냐면, 그 안면도에 내포항에 왔거든요. 여기서 지금 뭘 잡을 거냐면 체험 낚시로 우럭을 잡을 겁니다. 여기서 순수하게 체험을 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장비를 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과연 어떤 어복이 있을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그럼 낚시 시작합니다. 출발! 오늘 도와주실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오늘 도와주실 분은 헤로질의 킹왕짱 초보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자, 그럼 저는 이제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왕 조사봉. 와, 야, 근데 낚싯대는 저기 제가 돈 주고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선비에. 아, 낚싯대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대박이다. 체험 낚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내가 10개를 투척먹든, 네. 무한 제공이 되면. 아, 무한 제공이 돼요? 단 이제 선장님의 눈치를 좀 볼 수가 있을, 볼 수는 있어요. 너무 많이 터뜨려 먹으면. 그렇죠. 아. 우정 같은 경우에는 8시부터 12시까지. 아, 8시부터 12시까지. 1시부터 5시까지. 와, 그럼 그때를 좀 맞춰서 보시고 오시면은 아무래도 손맛 보시기에는 좀 더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와, 고맙습니다. 채비는 이렇게 편태채비, 뽕돌까지 전부 다 준비가 됐고요. 이제 체험하는 배를 탔으니까 저도 체험을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준비가 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자, 시작해서 나오면 바로 계속 이동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체험 낚싯배 첫 번째는 삑 해야 내리는 거야. 삑 안 하면 내리면 안 되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삑삑 하면 올리는 거야.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치. 이제 이게 삑 소리가 났잖아. 내리는 거야. 자, 내려갑니다. 조금 더 올라가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되게 친절하시네요. 히트! 히트! 와, 대박. 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와. 요! 대박! 와, 진짜, 와. 역시, 내가 낚시인, 헤로인이다. 대박. 인정, 인정. 크기. 크기. 자, 자, 체장이 되는 건가요? 되네. 23cm 되는 거예요? 모르겠네. 아. 방생. 방생. 작은 개체들은 방생이 기본입니다. 23cm. 우럭은 23cm. 금지 체장이 23cm이기 때문에 손 한 마디 정도, 아니 손뼘 한 뼘 정도가 안 되면 놔주는 센스! 이 체험을 하시다가 바닥에 걸리거나 뽕돌이 걸리거나 막 이러면은, 채비가 걸리면은 무조건 선장님이나 사무장님을 부르시면 돼요. 요게 요런 것들이 좋은 점입니다. 와, 진짜 여러분들 너무 이쁘죠? 대박입니다. 나이스! 아이고, 내리래. 히트! 그렇지! 히트! 히트! 그렇지! 히트! 나이스! 좋습니다. 야, 뜨득한다. 아, 대박. 아. 아. 요, 사이즈 괜찮아. 그렇지. 야, 좋습니다. 와. 야, 진짜. 아, 뭐 여러분들 인정 아닙니까? 인정? 아, 진짜 운이 이렇게 좋은 남자. 어복남. 통남입니다. 대박입니다. 와. 애가 막 팔팔하네. 막 잡혀서 막 화났어. 야, 올해 첫 우럭. 아, 대박.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래. 대박. 자, 포인트에 진입했어. 왔어, 히트. 왔어, 히트. 작아. 애럭. 이거를 애럭이라고 하죠. 애기 우럭, 애럭.
오, 올라왔습니다. 야, 사이즈 좋네. 어, 부럽다. 저한테도 올 때가 됐어요. 자, 와라. 야, 야, 들어 보여주는 센스. 야. 이트! 이트! 이렇게 까야죠, 맞죠? 아, 이렇게 까야지. 아, 정말, 진짜. 오! 야, 두 번째. 두 번째, 와, 대박입니다, 대박. 야, 진짜. 인정, 인정? 인정. 아, 야, 재밌다. 재밌다, 재밌어. 어, 행복하다. 난 행복합니다. 어, 우럭을 만나서. 드디어 수온이 올라가고, 응? 이제 낚시의 시즌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트! 그렇죠! 세 번째 이트! 대박! 오늘 정말, 아, 대박이네. 아. 자,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 사이즈도 지금 딱 보니까 거의 3자야, 3자. 3자. 와! 진짜. 야, 최고다, 최고. 오늘 날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저 오늘 날 잡았어요. 와, 대박. 오, 사이즈 좋다. 어우, 어우, 때깔 보소. 파닥파닥. 어구, 파닥파닥. 어구, 파닥파닥파닥. 아이고, 놀래라. 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 여기 지금 거기를 넘어서야 입질이 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글쎄, 모르겠어요. 입질 아니라고요. 아, 돌멩이네. 야, 돌밭에서 왜 이렇게 손, 그니까. 저번에 한번 만났거든요. 여기 해루질 한다고 와가지고. 야! 이거! 아, 뭔가 겁나 계속 그거에서 봤더니. 아니, 이게 느낌이 돌 느낌이 아닌데. 온다. 오, 꼭 잡는다. 3자 하나 잡아서. 어, 지금 왔는데. 아, 아. 이봐, 이게. 이게 입질이요. 근데 물질을 못해요 지금. 오, 히트. 자, 올라옵니다. 야, 올라왔습니다. 어, 좋다. 또 왔어. 자, 올라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연장. 야, 사이즈 좋은 거 올라옵니다. 와, 좋습니다. 사이즈 좋은 거 잡으셨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못 잡으시더니. 진짜 여러분들 체험배 재밌게 타고 쭈꾸미 한번 잡아보려고 노력했거든요. 이게 봄쭈꾸미가 진짜 사이즈도 크고 맛있어요. 근데 오늘은 쭈꾸미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럭을 봤다는 거. 이 체험배 우럭을 봤다는 게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지척. 야, 여러분들 안면도 관광 오시면 무조건 내포항에 줄리아나호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 최고. 몸만 오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몸만 와서 탁 타기만 하면 다 가르쳐 주니까 한번 꼭 타보시기 바랍니다. 와, 와, 대박. 와, 진짜. 맛있어. 나 여기가 손님이 많은 이유를 알겠네.
소스를 갖고 먹어요. 어 진짜 맛있어.